Times.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건우가 없으면 녹화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건우가 잡음도 다 잡았고요. 네. 오늘 청소를 또 했어요. 건우가 튜닝 딱 튜너 닦으니까 튜닝 잘 되더라고요. 잘 되죠. 잘 보여. 야. 아 뭔가 줄도 뭐, 잘 맞는 것 같고. 예, 막 듀얼리스트도 막 드라이브가 더 먹는 것 같아요. 네, 건우가 저 이제 닦고 가면은 약간 네. 그 이펙트 좀 조금씩 약간 그 성능이 한 10%씩 올라가는 것 같은 것 느낌이 네. 좀 들어요. 잡음도 어떻게 건우가 어떻게 이렇게 했죠? 물티슈로 잭을 한번 쓱 닦으니까 잡음이 좀 줄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 잭도 다 닦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이 오디오가 이 건우가 이렇게 기가 막히네요. 네. 미신적인 그런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주복만 입으면 되겠네요. 네, 우주복 입은.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한 줄평이 건우가 우주복 입었네 이렇게 나왔었죠. 네. 이게 맥펜 75주년 기념 모델 그 텔레캐스터에 들어간 한 줄평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아는 소리인데 네. 그냥 뭐 디자인이 바뀌었다 뭐 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드린 건데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건우의 소중한 만큼이나 역시나 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텔레와 스트랫의 이 중요함이 뭐 이럴 때 더더욱 오히려 와닿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이런데 뭔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만 아는 소리라는 게 얼마나 이게 마음 편하고 네, 안정적인 그런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75주년 기념 모델과 그 팬더의 기념일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저희가 텔레 편에다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 카드 가사만 보고 오시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그냥 바로 요 75주년 스트라토캐스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은 얘기들 몇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엘더바디. 네. 60스 스트라토캐스터 픽업. 애니버서리 넥 플레이트. 그렇군요. 여기 75주년 네, 75주년 기념 네. 여기 디태처블 플레이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게 또 특징이 헤드 매칭이었는데 제가 맞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해 드렸죠. 요 피니시 자체가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 메탈릭 피니시. 메탈릭 피니시. 네. 이 헤드 매칭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는 매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처음에 네. 출시됐을 때는. 근데 60년대 중반에 이제 저 색깔 여기다가도 갖다 칠하면은 디자인적인 완성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와 이게 예쁘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나오게 된 옵션이 바로 손은 좀 더 많이 가지만 디자인의 일관성을 더해주는 헤드 매칭이라는 옵션이 그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60년대 중반에 나온 헤드 매칭 옵션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네. 자, 이거 말고는 지난 시간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없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우주복 입고 온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이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특징적이라 소리가 똑같은 게 소리가 똑같아도 이것 때문에라도 뭔가 확실히 좀 다른 기타를 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사운드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34만 9천 원에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5cm, 무게는 3.58kg로 텔레보다 가볍습니다. 두께는 43+2mm, 12프레트에 뚫린 73mm로 넥이 굉장히 가늘어요. 네, 네 바디는 엘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GM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 네, 그리고 신세틱 보너스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플 통넥에 지평공열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그리고 투톤,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썼던 것 중에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은 저희가 스트라토캐스터 빈테라 로드원 스트라토캐스터 이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의 만점 받지 않았을까요? 네, 이 60을 한번 볼게요. 60이니까 자, 60 스트라토캐스터 빈테라 로드원 이게 75점 받았어요. 75점 28점, 29점 사운드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50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 스커드 체제가 아니었는데 그때 10점, 9.5점 이렇게 해가지고 초고 득점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막 10점, 9.5점 이렇게 받았던 게 지금 스쿼드로 오면 70점대 중후반으로 표현이 되는 네. 거니까 이게 오늘 어느 정도 또 나올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받았던 74점이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가성비. 예전 스쿼드 시스템이었으면 뭐 9점에서 9.5 넣기 받았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점수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참 아는 소리. 아는 소리. 마샬이고요. 오히려 텔레보다 스트레치 더 짹짹거리는 느낌이 그런 있네요. 느낌이 있어요. 더 가볍고. 네. 그래.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 좀 가볍네. 왜 가볍게 설계했을까? 레드락이고요. 짱짱하네요. 네. 마샬 게인이고요. 확실히 이게 뭔가 좀 아는 소리기는 한데 무게감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조금 가볍게 떨어져요. 느껴지다 보니까 화사하고 밝은 그런 장점은 있고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묵직한 코어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다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근데 뭐 딱 칠 때 신나고 기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애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방방 뜨니까 사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예. Yeah. 피아노 부기우기. 합니다. 조금 네 촉촉한 느낌으로.
굿. 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아는 소리긴 한데 약간 우주복만 입은 게 아니고 우주복을 입고 운동을 했는지 살이 좀 빠져왔어요. 네, 그러네요. 약간 라이트한 느낌. 라이트하고 좀 사람이 성격이 좀 밝아졌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맥펜 75주년 기념 모델 스트라토캐스터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저거 같아요. 이렇게 고급 일식 직감을 이렇게 금가루 뿌려주잖아요. 네네네. 회에다가 회에다 금가루를 조금 너무 많이 뿌렸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에다 금가루를 많이 뿌렸다. 네. 아, 그렇군요. 자꾸 이빨이 시려. 아, 너 금이 그렇군요. 자꾸 다 이빨에. 아, 이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너 혹시 빈테라 동생이니 이렇게 드렸는데 네.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가늘프죠. 네, 약간 사운드가 좀 더 그 가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너 혹시 빈테라 여동생이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테라 집안 오늘 네, 느낌이 물씬 나는 빈테라 삼촌이세요? 네, 또 네. 이런 것도 나올 거 같아요. 베이스 같은 거는 아빠가 빈테라시니? 네. 이런 거 나올 거 같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문용으로 갑니다. 스콰이어, 네. FSR, 네, 팩토리 스페셜런, 어피니티 시리즈, 인디언 오럴 399,000원. 여전히 가격은 좋네요. 네, 이게 이제 가성비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점수 드릴게요. 스쿼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4점으로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오. 16 해서 총점이 75점, 평균은 74.5, 0.5가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3단보다는 5단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약간의 편의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가산점이 싱그 좀... 뭐 싱싱싱보다 싱싱험이 높진 않아요. 네. 그거는 아닌데 네. 이제 3단보다는 5단이 그리고 뭐 5단보다는 뭐 다이나 뭐 믹스 9이라든가 10이라든가 이렇게 많을수록 한 1점 정도는 더 붙을 수 있다. 뭐 예. 무조건 많다고 막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붙는 건 아닌데 조금 많을 때 한 1점 정도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동률로 준 게 저거는 뭐 조작할 게 없어서 편해서 그렇고 다양해서 네. 동점입니다. 네. 기준이 엉망진창이네요. 74점. 쟤는 내가 편하고 얘는 기타가 편하고. 네,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75주년 애니버서리 스트라토캐스터 다이아몬드 피니쉬,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 피니쉬 잘 즐겨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콰이어 팩토리 스페셜한 어피니티가 옵니다. 399,000원짜리 네, 텔레와 스트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렴이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